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려지고 유명한 작품인데요.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느끼셨겠지만 읽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슬픔과 우울함 그리고 막막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강의 자료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 스크린으로 같이 보시는 기본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심화된 학습 자료, 복사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 그리고 작품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 이 심화 자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집은 조세희 작가가 1965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여기 나옵니다. 65년에 신춘문예로 당선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한 10년 정도 작가로 활동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76년에 바로 이 단편소설 메비우스 띠를 발표하고 연속해서 단편소설 12편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연작소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편 한 편을 발표한 후에 12편을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판금 부분에 지금까지 책을 몇 번이나 인쇄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처음 이 책이 출간된 것이 1978년이고 현재 2022년까지 320세를 찍었습니다. 엄청난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 순서를 조금 뒤바꿔 가면서 재밌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나눠드린 이 보충 자료물에 20페이지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걸 먼저 얘기하는 것이 또 우리 선생님들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에 제가 정리한 것은 2007년 9월에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 조세희 작가가요. 그때 218세를 찍고 기념으로 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2007년이니까 1978년에 이 책을 내고 나서 한 30년 지난 시점이죠. 지금은 44년이 된 시점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44년. 그래서 2007년에 218세를 찍고 이 인터뷰를 했고요. 현재 2022년에는 320세를 찍은 출판사를 한번 바꿔서 이것도 약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 약간 흥미로운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예, 처음 출간된 것이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인데요. 베스트셀러가 그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예, 책이 많이 팔렸으니까요. 그러다가 예, 출판사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 출판사 사장 대표이사의 이름이 조중협인데 이 조세희 작가의 아들님에게 이 예, 출판사를 만들고 이 책 하나를 그 출판사 아들인 경영하는 출판사에 이제 판권을 옮겨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제 바로 이 이성의 힘으로 옮겨서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이 찍었죠. 그래서 현재 320세를 찍었다. 한 번 찍을 때 몇 부를 찍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예, 한국 현대소설의 아주 대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소설을 읽게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20페이지에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당시 200세 기념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가 200세 출간은 부끄러운 기록이다. 이거는 좀 뜻밖의 얘기죠. 자기 책이 많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팔렸으면 자랑스러워 할 텐데 왜 부끄러운 기록인가. 억압의 시대를 기록한 이 소설이 아직도 이 땅에서 읽혀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30여 년 전에 불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와, 굉장히 인상적이고 우리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 사회적 모순이 그 이후 30년이 지나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설의 내용을 그리고 주제와 형식적 기법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왜 30년 지났고 지금은 4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소설이 우리 사회의 모순을 증거하는데 아직도 유용한가? 아직도 이 책이 독자들에게 읽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용한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겉으로는 사회가 풍요롭고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이제 겉으로 민주화가 많이 진전되었죠.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78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70년대 사회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시대적 맥락으로 볼 때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군부 정권에 의해서 독재적인 어떤 정치적 상황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도시화 산업화에 의해서 빈부격차, 도시빈민, 그죠? 노동자 문제 정면으로 그걸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회가 풍요롭고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이게 2007년의 인터뷰거든요. 난소공을 처음 내던 때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난쟁이 가족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예,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장이를 쓸 당시엔 30년 뒤에도 읽힐 거라고는 상상 못했지. 뭐 기자한테 지금 인터뷰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래 읽힐지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44년이 지금 지났는데 나로서는 알 수 없어. 다만 확실한 건 세상이 지금 상태로 가면 깜깜하다는 것,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아이들이 여전히 이 책을 읽으며 눈물 지을지도 모른다는 거, 내 걱정은 그거야. 자기 책이 더 이상 안 팔리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제작 난소공으로 이제 보통 줄여서 말하는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작가 소개가 있는데 문단의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칼날, 메비우스의 띠, 우주여행, 난장이가 쏘아올린 장군공 등등의 이 난장이 연작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그것을 이제 12편을 모아서 이 연작 소설집을 내게 되었죠. 주제는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모순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물론 경제적인 상황은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겠지만 지금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 노사관계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970년대가 이 두 대립항의 화해를 가능케 할 만큼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은 2007년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그때는 30년이 지난 후고 지금은 44년이 지난 후지만 지금 한국 사회도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집 이후에 조세희 작가가 엄청난 명성을 얻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후속편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시간여행이라는 소설집과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간행했는데 83년과 95년에 이 소설집만큼 그렇게 독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집 하나로 조세희 작가는 우리 한국 현대문학사에 기록되는 그런 작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작품으로 13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제 연작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른 작품,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 같은 작품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단편소설의 장점과 장편소설의 장점을 잘 융합하고 종합한 그런 형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쪽에 이 소설집 난장이가 소울린 자금공에 대한 요약된 평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장이 연작은 이쪽 중간 부분입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모순에 정면으로 근접하고 있다. 난장이는 정상인과 화해하며 살 수 없는 대립적 존재로 등장한다. 그래서 난장이는 사실은 일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는 소수자 문제, 즉 성소수자든 장애인이든 이런 소수자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당시 이 소설의 난장이는 그런 소수자 문제를 굉장히 일찍부터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난장이는 상징성을 가진 것이고 사회적 소수자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성소수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관점과는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와 노사관계라고 하는 그 약자에 속한 사람들을 이 난장이라는 일종의 상징성을 가진 존재들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소설이 주제에 못지않게 이 문제작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형식적 특성과도 관련됩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보통 이런 주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경제적 모순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거니까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소설들이 대체로 리얼리즘, 우리가 지금 이전 같이 읽어본 작품들이 대체로 리얼리즘적 특성을 가진 소설들인데 주제는 리얼리즘적 주제를 강하게 가지면서도 이 소설의 형식은 상당히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난장이는 실제 이제 장애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속성과는 약간 각도가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동네 이름 그리고 여기 은강 철강 공장도 나오고요. 또 설정된 어떤 도시 이름도 나옵니다. 행복동이죠. 예, 그것도 이제 일종의 설정된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지배하는 주제는 대립구도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부 격차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7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도시화, 산업화되고 서울 중심의 경제적 구조가 재편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고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계속 변주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에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든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도 사실은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빈부 양극화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물론 그것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제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하나는 노사 대립입니다. 빈부 격차, 노사 대립. 이 두 가지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였다. 이렇게 모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을 정면으로 이 소설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형식적 혹은 표현 기법적인 특징입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그려내는 난장의 연작에 환상적 기법을 도입했다. 그래서 주제는 계급 대립 혹은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이런 굉장히 무거운 사회적 주제이지만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이 소설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기법적 혹은 문체적 특징이 환상적인 어떤 동화적 세계 같은 공간으로 이 세계를, 이 문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리얼리즘 소설의 여러 유형 중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로 많이 그동안 창작되어 온 마술적 리얼리즘.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유명한 작가가 뭐 보르헤스, 마르케스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미, 중남미 작가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매직 리얼리즘, 즉 환상적 리얼리즘, 마술적 리얼리즘과 좀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소설이다. 한국의 소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얼리즘적 주제를 환상적 기법으로 다루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급적인 대립과 갈등이 마치 비논리의 세계나 동화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화의 그 뭡니까? 순진무관 동심의 세계에 빠지는 것은 아니죠. 소설을 읽다 보면 냉혹하고 엄혹한 이 한국 사회의 이 경제 현실 여기에 부딪혀서 이 난쟁이 주인공, 등장인물들이 고초를 겪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냉혹한 사건 전개가 펼쳐집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12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연작 소설이니까 사실은 한편 한편 다 자세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12편 중에 네 번째 나오는 이 단편 소설의 제목이 난장이가 소홀린 자공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네 번째 소설의 분량이 제일 깁니다. 다른 작품들은 대부분 단편 소설의 분량인데 이 네 번째 나오는 연작 소설 난장이가 소홀린 자공공은 1부, 2부, 3부로 또 그 안에서 나누어지고 분량 면에서 예를 들면 중편 소설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제 이 소설을 집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제공해드린 이 강의 자료에서 첫 번째 작품부터 12번째 작품까지 간략하게 요약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해 볼 작품은 네 번째 난장이가 소홀린 자공공. 거기에 이 작품 전체의 내용과 기법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3쪽에 12편의 이 단편 소설들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줄거리를요. 이것도 다 읽으면 너무 또 산만해지니까 제가 핵심만 얘기하고 네 번째 중편소설 난장에 가서 올린 자금고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용어 사실은 이게 이제 국어 맞춤법과 관련되는데 난쟁이가 맞을까요? 난장이가 맞을까요? 이 표준어에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전문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을 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존재나 사람을 좀 얕잡아 볼 때 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장이는 사실은 표준말이 아니고 난쟁이가 사실은 정확한 국어 사전에 등재된 표준말인데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거의 이제 작품으로 고정되어서 이제 우리도 이 난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어 맞춤법의 문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 실제로 난장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이 메비우스의 띠고요. 마지막 12번째 작품이 에필로그입니다. 자, 이 두 편은 시작하는 작품과 끝나는 작품인데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 전체를 일종의 아까도 말씀드린 동화적 수법으로 이 작품을 상징성과 암시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리얼리즘 소설, 사실주의 소설은 사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렇게 사실주의 수법 기법이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환상적 기법으로 어떤 동화적 세계, 신화적 공간 같은 것을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작하는 메비우스 띠하고 마지막에 끝나는 이 에필로그에서 그러한 어떤 동화적 혹은 신화적 공간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그 화두가 이제 첫 번째 메비우스 띠입니다. 메비우스 띠 지금은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 많이 공부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제 일종의 띠 모양입니다. 제가 뒤에 그림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쪽에 이 제공해 드린 자료 19쪽에 보면 요 그림 하나가 제가 붙여놨는데 이것이 메비우스 띠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보통 띠는 앞면과 후면, 뒷면이 일정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띠를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연결을 꼬아서 연결을 하면 이 앞면을 따라가면 뒷면이 나오고 뒷면을 따라가면 다시 앞면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메비우스 띠죠.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 띠라는 제목의 첫 번째 단편 소설에서 화자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수학 교사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굴뚝 청소부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큼해졌고 거름이 생겨가지고 묻어가지고 한 사람은 깨끗하게 나왔다.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얼굴을 씻겠는가? 학생들이 거름이 묻어서 시큼해진 얼굴이 시큼해진 굴뚝 청소부가 씻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청소하고 나왔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고 예.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 시큼해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자기도 시큼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굴뚝 청소부 두 명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누가 세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이미 정답을 한번 알았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때가 묻지 않은, 거름이 묻지 않은 청소부가 세수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틀렸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두 사람이 같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사람만 까맣고 한 사람 까맣고 한 사람은 하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학생들에게 질문한 이 수학 선생님의 이 에피소드가, 하나의 얘기가 이 소설 전체의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식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문제를 새롭게 질문해 봐야 된다. 문제 자체를 질문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문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그죠? 급급하죠. 문제 자체를 다시 질문해 봐야 된다. 이것이 이 첫 번째 단편 소설이 제시하는 화두입니다. 이 소설 전체의 주제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모순, 즉 빈부격차와 또 노사관계의 노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상식과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문제 설정에 있다. 이렇게 아마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해설해 본다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각자가 이 문제를 근본적인 데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지금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아홉 번째 소설의 제목이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이런 약간 종교적인, 그 철학적이라고 할까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질문 혹은 문제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화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그것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쪽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 번째 단편소설, 제목이 크라인시의 병입니다. 이게 이제 메비우스 띠하고 같은 어떤 화두를 제시하거든요.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들 노력할 텐데, 그 문제 자체를 다시 고민하고 질문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일종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단편소설의 제목이 크라인시의 병인데, 그것을 그림으로 역시 그린 것이 20쪽에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이제 번호가 붙어 있죠. 그 3번이 바로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통형에서 깔때기 모양으로, 그 다음에 3번이 가면 그 깔때기의 호스가 다시 원통에 접속이 되어서, 그죠? 만약에 물을 내려보내면 다시, 그죠? 연결되는 그런 특이한 깔때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클라인시 병입니다. 궁극적인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진 않겠죠. 메비우스 띠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속과 겉이, 그죠? 안과 밖이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 소설 12편 전체 속에 이제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질문을 하게 합니다. 너무 단편적이고 쉬운 해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게 만듭니다. 아마 이러한 요소가 이 작품을 시대가 계속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계속
호소력을 가지고 많이 읽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쪽에 조금 빨리 이 작품 12편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비우스 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학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화두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편소설 칼날은 윤신혜라는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윤신혜가 주인공인데 여기 이 수도물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궁핍한 그리고 가난에 치던 그런 집에서 이 수도꼭지 다는, 그래서 수도꼭지를 달려면 이 인부를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 동네 자체가 빈민들의, 도시 빈민들의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 난장이를 인부로 삼아서 이 수도를 다시 수리하는 그런 얘기로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미 나타났듯이 12편의 작품에서 서술자 혹은 주인공이 동일한 인물로 진행되지 않고 다 각각 동일한 인물이 나오는 작품도 몇 편 있습니다. 그러나 다 다르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작 소설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각각 독립된 단편 소설이지만, 그래서 주인공도 다르고 서술자도 다르지만 전체가 하나의 연작 소설로 종합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이 문제, 즉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모순인 빈부 격차와 노사 관계라는 이 문제를 여러 인물의 다양한 시각으로, 다각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입장들이 이 작품 한편 속에서 12편의 단편 소설을 통해서 각각 다른 시각과 다른 입장과 다른 세계관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이 바로 연작 소설인 것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소설 칼날에서는 윤신애라는 40대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우주여행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전체 줄거리를 요약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 시간에 다 이걸 이제 다시 읽고 그렇게 하진 않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는 이 빈민의 가정의 인물이 아니고 부유한 가정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빈부 격차의 문제를 부자의 입장에서도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이 다각도의 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여기 우주여행의 중간쯤 보시면 어느 날 피투성이로 쫓겨난 지섭의 사건과 입시에 탈락한 윤호는 이제 입시생입니다. 고등학교 입시생이에요. 그런데 지섭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가정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바로 이 문제, 빈부격차라는 문제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의식을 갖고 빈민들의 편에 그런 일종의 투쟁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는 인물입니다. 지섭이라는 인물이요. 그리고 또 윤호에게 호감을 보이는 은희도 나오고, 또 은희를 좋아하는 인규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여기서 같이 등장합니다. 고등학교 입시생들인데요. 시험 후 자신을 찾아온 윤희에게 아버지의 권총을 찾아 들려주며 자신을 쏴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잣집 자제이지만 이 현실에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권총이 나오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사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얼리즘 소설이지만 이 사건의 이 스토리는 상당히 환상적인 얘기들, 그리고 비현실적인 얘기들, 약간 동화적인 요소, 설화적인 요소, 이런 것으로 간파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우주 여행은 윤호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금공으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편소설의 분량이고요. 그 안에서 다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집니다. 자, 1부는 여기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둘, 딸 한 명이 나오는데 다섯 가정이죠. 바로 아버지가 난장입니다. 그래서 1부는 큰아들, 첫째 아들 영수의 소설자, 즉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2부는 둘째 아들 영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3부는 딸, 셋째 딸 영희의 입장에서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세 명의 자녀가 각각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다른 시각과 또 공감대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2편 전체를 요약한 후에 다시 난장이를 쏘아올린 자금공 요 네 번째 소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오면요. 다섯 번째 소설이 육교 위에서입니다. 역시 다시 윤신애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윤신애의 동생이 입원을 하고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억압된 사회 속에서 글로 대항하는, 저항하는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운한 글이라고 대학 교수가 또 지적을 하고요. 뭐 이런 어떤 1970년대의 대학생들의 모습, 이것도 이 다섯 번째 육교 위에서라는 작품에서 제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소설은 궤도 회전인데 윤호 앞에서 잠깐 나왔던 그 부잣집 자제 아들 윤호 입시에서 탈락하고 또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상당히 이제 자살을 꿈꾸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부잣집 아들이지만 이 부모로부터 상당히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또 입시에 탈락하고 이렇게 해서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윤호가 등장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고 경혜를 만나는데 경혜는 노동 수첩에, 즉 노동 문제에 또 관심을 가집니다. 이 경혜의 할아버지는 또 부자인데 죽음을 맞이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관계가 복잡한 이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옆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전체적인 중심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설은 기계도시이고 여기서도 윤호가 주인공입니다. 이 윤호의 이 모습은 역시 뭐 대기업 자제들, 뭐 70년대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겠지만 부유한 어떤 경제적 형편 속에서 오히려 인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불우한 그러한 인격 형성이 된 그런 인물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소설의 제목이 기계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시화 산업화 시대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 지어지는 이 한국의 1970년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여러 인물들, 그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가진 자 안에서도 또 이러한 여러 인격체들이 형성되는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축소판을 일종의 이러한 한 동네의, 그죠?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들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궤도 회전이라고 하는 게 여섯 번째 소설의 제목이고요. 일곱 번째 소설은 기계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설은 제목에서부터 상당히 노동자들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문제, 그리고 노사관계를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입니다.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개고장이라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뭡니까? 퇴거해야 되는 그러한 법적 뭡니까? 문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생계비 대차대조표 이런 어떤 수치들도 이 소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다양한 어떤 자료들까지 제공함으로 해서 경제적 어떤 지표들이죠. 현실에서 부딪히는 경제적 지표들을 동화적 세계를 그려내면서 이렇게 너무 또 현실적인 어떤 증거 자료들을 또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죠. 얘기는 동화적인 얘기 같은데 그 안에 증거 자료는 상당히 경제 현실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또 많이 이 소설이 표로 제시합니다. 이제 여덟 번째 소설,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는 특히 그러한 요소가 강합니다. 네 명의 가족을 둔 그의 도시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는 83,480원이었지만 3남매의 수입 총액은 82,300원이었다.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이 경제적 이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을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지독한 노동을 하는 난장이의 세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세 아이가 바로 아까 그 난장이를 아버지로 둔 그 세 아이들입니다. 바로 이 은강회사에서 노동을 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저항, 즉 노동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대화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노사 문제를 이제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 세 명의 자녀들이요. 자, 아홉 번째 소설의 제목은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여기도 영수. 자, 여덟 번째 주인공 혹은 서술자도 영수고요. 첫째 아들입니다. 아홉 번째 소설의 서술자 혹은 주인공도 첫째 아들 영수입니다.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버지, 난장이의 이름은 김불이거든요. 김불이. 그러니까 이제 김영수가 되겠죠. 김영수 첫째 아들이 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가장 많이 이 영수가 주인공 혹은 서술자로 등장하는데 이 영수의 노트에 적혀진 여러 가지 기록들 그리고 영수가 이 소설 속에서 얘기하는 주장들 이런 것들이 이 작가 조세희가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들을 이 영수의 입을 통해서 혹은 영수의 공책에 쓰여진 이 글들을 통해서 주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핵심 인물입니다. 첫째 아들 김영수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모두 영수가 주인공이고 서술자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던 열 번째 크라인시 병 이것도 영수가 등장합니다. 7쪽을 보시면 이 장님이 많은 은강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어떤 직업병 같은 것을 경험해서 그런지 이제 이 은강 회사에 장님들이 많이 있고 또 난장이도 바로 자기 아버지가 난장이죠.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큰아들은 노동자 교회의 목사를 통해 교육을 받고 거기 이제 또 교회 목사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노동 교육을 받기 위해 노동 문제 연구원과 공장을 모두 나가며 힘들게 지냈던 중에 지습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로 그 노동 문제에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지습과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뭐 노동운동에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소설은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인데 여기는 특이합니다. 주인공이 경훈인데요. 이 경훈이는 은강
회사의 창업주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 경영자의 가족, 특히 손자니까요. 이 경운을 주인공으로 냈었습니다. 그의 숙부가 은강공장의 공원에게 살해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거죠. 살해 그리고 죽음. 그래서 얘기가 동화적인 분위기로 전개되는데 실제 벌어지는 사건은 굉장히 끔찍하고 섬뜩한 마치 영화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사건들이 인물들이 죽고 때로는 살해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은강공장의 공원은 숙부를 죽이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를 죽이려다 착각하는 바람에 숙부를 죽인 것.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훈이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공장 노동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자고 한다. 그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죠. 상당히 비현실적인 얘기를 마치 설화적인, 그죠? 마치 무슨 영화의 비현실적인 장면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의 경제 현실, 빈부격차, 노사 문제 이런 것들을 흥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에필로그인데요. 여기서 이제 역시 처음에 첫 번째 소설 에서 등장했던 수학 교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소설 첫 번째 소설 메비우스 띠에서 이 메비우스 그 굴뚝 청소부 질문을 했던 그 수학 교사가 다시 마지막 이 12번째 에필로그에서 등장해서 곱추와 안전병의 얘기들 하고 또 이 학생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 작가가 독자들에게 지금 이 소설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1970년대 가장 첨예하게 고조되었던 경제적 문제, 대표적으로 빈부격차와 노사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 소설에서 펼쳐놓고 끝날 때 자기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이 수학교사가 어떤 정답을 주지 않고 질문만 한 채 학생들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2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소설 전체의 이제 구성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네 번째 단편소설, 중편소설이죠. 난장이가 서올린 작은 공.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8페이지부터 13쪽까지, 8쪽부터 13쪽까지 이 난장이가 서올린 작은 공의 줄거리를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줄거리도 읽어보시지만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이 스크린으로 잠깐 넘어와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다시 한번 난장이가 서올린 작은 공 이 네 번째 중편 소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작 소설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 12편 결합되어서 전체가 장편 소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작 소설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설 양식, 그죠?
확대를 통해서 이야기 형식의 긴장과 이완을 동시에 추구했다. 즉 단편소설의 장점과 장편소설의 장점을 아울러 종합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단편 형식을 통해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단편 한 편의 단편만 가지고 이 문제,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모순, 이걸 정면으로 다루기가 힘들었겠죠. 또 하나는 사실적 어떤 표현 수법으로 이 경제적 모순을 다루기도 상당히 불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화적이고 설화적인 이 이야기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모순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부입니다. 자, 이 1부는 12편의 소설 중에서 네 번째에 속하는 난장이가 서울린 자궁궁 안에서 다시 1부, 2부, 3부가 다시 전개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설자는 영수, 첫째 아들입니다. 김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난장이로 등장합니다. 또 이 가족은 어머니가 있고 첫째 아들 영수, 둘째 아들 영호, 이제 막내의 딸 영희가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 이제 이 설정된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러니죠. 반어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불우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정말 우리 이 계급 혹은 계층으로 보면 가장 빈민에 속하는 이 주인공들. 그래서 이 난장이라고 하는 그죠? 이 상징성을 부여한 이 주인공들이 이 낙원과 행복이라는 이 이름을 붙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이러니 혹은 반어 이렇게 우리가 문학적 기법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빈민 가족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히나 하면 바로 재개발 문제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이 뭡니까? 입주권.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입주권을 가지지만 그것이 개발되면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그 입주권을 팔고 다른 데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몰립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반강제로 이 집을 뺏기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은 도시 빈민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인데 1970년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20일 안에 자진 철거하라는 개고장이 날라옵니다. 화를 내며 버티고 저항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죠? 약 가지지 못하고 약한 자들의 서름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나는 바로 첫째 아들 영수입니다. 가난에 대해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성실히 살아왔고 또 이 가난은 아버지의 탓이 아니라 세습된 것이다. 이것도 대물림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이 빈부의 차이, 즉 경제의 즉 격차도 사실 대물림의 요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이 주인공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행복동에 정착했을 때 나의 가족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람들이 개발이 시작되니까 바로 이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계획을 통해서 뭡니까? 이 입주권을 팔게 만듭니다. 안 팔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전체가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게 되니까 아버지는 자벽을 했는데 이제 모두가 생업 전선에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구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빈민의 계급에서 벗어난다, 혹은 가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제 2부는 용호, 둘째 아들이 소설자, 즉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이 같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스토리나 관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물이 바뀌어서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행복동 주민들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호의 가족도 입주권을 팔지만 거의 돈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이제 이 철거가 시작되고 개발이 되니까 이 빈민가가 거의 이제 철거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영수와 둘째 영호는 같은 공장, 바로 그 은강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작업 환경의 문제에 그리고 낮은 보수에 시달립니다. 바로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노동 문제, 노사 문제라는 또 새로운 문제가 여기서 파생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이 관계자들은 불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이제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또 희망을 말하고요. 불황이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온다, 뭐 이런 식의 희망을 계속 노동자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고 또 저항하기로 했던 동료들도 결국 배반하게 되고요. 이 형제, 큰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둘이서 사장과 대립하는 그런 노사관계가 이 소설 속에서 전개가 되고, 결국은 그 대립관계에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 투기업자들이 동네의 입주권을 모두 사들이고 철거가 시작되고 행복동의 가족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 영희가 이제 막내 딸인데 영희가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그것이 이제 3부에서 영희가 주인공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체가 이제 사실은 뿔뿔이 흩어진 셈이 됐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개천다리 난간에서 술을 마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3부를 보겠습니다. 셋째 딸, 셋째 영희의 입장에서 서술됩니다.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사건으로 전개되는데, 영화도 됐습니다. 이 난장기가 쏘아올린 자궁공이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요. 바로 이 표찰,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왜냐면 이걸 팔았거든요. 헐값에 팔았겠죠. 입주권을 구입한 투기업자를 따라간 영희는 투기업자를 유혹하여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 나이가 어린 이 여성이 집안의 이 가난 때문에 투기업자를 스스로 유혹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목표는 이걸 다시 찾기 위해서죠. 투기업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고 안에 돈을 들고 그리고 이 입주권까지 들고 일종의 훔쳐 나오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 훔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팔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것이 아닌데 이 경제적 불균형과 빈부격차의 이 모순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밖에는 되찾을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래서 이 영희의 이 스토리,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주제 같은 것이 가장 농축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 절차를 마쳤는데 아버지가 자살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영희는 매매 계약서를 가진 남자의 차에 무작정 타고, 이 남자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진 자, 그죠?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안 돼요 라는 말을 내 앞에 쓸 수 없다. 일종의 노예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제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이 격차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내가 고용한 어떤 사람보다 많은 돈을 줄 용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영의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영의는 완전 강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로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함께 살며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정신적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상당히 정신적 혼란을, 정신적 황폐함을 이 영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 경제적 빈곤이 정신적 타락에 이르고 그것이 정신적 어떤 질환에까지 이르는 한 이 영희라는 이 주인공의 비극적 어떤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희는 남자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 후에 금고에서 바로 그 입주권과 돈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표찰, 입주권이죠. 철거 개고장을 내주고 또 아버지의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무허가 발생 연도를 써놓으면서 나는 손을 뜹니다. 이 부분인데요. 영희는 정신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행복동으로 향합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이제 거의 정신질환에까지 도달한 그런 모습을 이 영희가 보여줍니다. 굉장히 불행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독자들이 상당히 우울한 그리고 슬픔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인물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것이 이제 이 소설이 겉으로는 동화적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은 너무 냉혹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큰 거죠. 문장과 소설 전체의 공간은 동화적인 어떤 이 분위기를 제공하는데 이 소설 그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은 너무 냉혹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니까 그 사이가 격차가 갭이 너무 큰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어떻게 작품으로 성공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와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주제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난장이는 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 반대의 대립적인 위치에 이 재벌로 대표되는 어떤 자본가들로 대립 구조죠, 일종의.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그 영희가 보여준 그 방법이 가장 그죠? 노동자들 혹은 뭐 이제 공장에서 노동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영희 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여성이고 또 공장에서 일할 수 없는 처지라면 그런 방법을 극단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열된 현실을 통합하려고 하지만 역시 기득권의 횡포에 좌절되죠. 결국은 이 작품 비극적인 스토리와 사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주변부로 쫓겨난 난장이 가족을 보여주어서 바로 이 가난한 계층의 차별과 또 환경 문제 같은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결정적으로 세 가지 주제의 의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소설 이후에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 세 가지를 이 소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 세 가지 주제는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이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난장이는 도시 빈민청을 상징하고 바로 아버지 김불입니다. 난장이로 실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어머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순결과 결혼에 대해서 바로 이 3부에서 영희가 상당히 그 타락한 방식으로 그죠? 가진 자들에 대항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희가 정신적 문제에 빠집니다. 분열에 빠지는 것도 이 어머니의 이 보수적인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어떤 갈등 구조를 이룹니다. 김영수가 첫째이고요. 공부를 통해서 이 가난의 불륜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이 은강그룹 산하의 공장에서 일하고 또 노동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결국은 아주 불행한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은강그룹 회장의 동생을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는 굉장히 이 극단적인 사건들로 전개가 되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충격을 받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셋째, 영희는 아까 이미 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입주권 매입한 부동산 업자에게 동거를 하고 수면제를 먹여서 그것을 훔쳐 나오는 그래서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을 알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노동운동에 가담하는 그런 전개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이 1970년대, 78년에 76년부터 단편소설을 계속 12편 연속으로 써서 78년에 이 책이 소설집으로 나왔으니까요. 한국 사회의 70년대 양극화 문제를, 그죠? 즉, 경제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정리하면 노동계급과 양극화 문제. 도시빈민, 가장 핵심적으로는 공장 노동자. 또 이제 강제 철거 문제, 이런 재개발 동네의 강제 철거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 소설의 배경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0년대 한국 사회는 역시 이제 전태일 분신 71년 광주 대단지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여기서 사진이 잠깐 나오지만 이제 민주화라는 큰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민중의 생존권 즉 경제적 문제도 이 시대의 큰 두 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라면 역시 정치적 측면에서 영역에서 민주화 경제적 부분에서 빈부격차 노사관계 뭐 이런 거겠죠 그것이 이제 70년대 한국 사회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중심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아마 광주 대잔디 사건은 이제 바로 이 강제 철거의 현장인데 이것이 아마 이 소설의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설에서 조금 주제가 잘 나타나는 구절들을 몇 부분 인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